시간이? 내가 죽은 줄 알아? 너무 간단하니까 아, 먼저 바로 한번 아,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를 거의 10년 이상 봤는데 질문해 주시면 돼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Yes No 아 근데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받기 위해. 아 나 아니요. 나는 했을 것 같아. 난 아니야. No man. 근데 솔직히 리뷰 쓴 적 있죠? 있죠. 진짜 리뷰에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아니 서비스를 감사해서. 서비스를 받게 있어. 너무 감사할 때 나도 쓸 때 있어. 나는 서비스 받기 너무 음식도 맛있는데 서비스도 받게 있어. 아 진짜로? Next question. Okay. 자 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혼자? 적이 있다. 혼자? 예! 예스! 너무 쉽다. 혼자 쉽다. 예스! 혼자 간 적 있어? 어? 아, 됐어! 너! 혼자 간 적 있어? 혼자 간 적 있어? 아예 혼자 간 적 있어. 아, 그러네. 혼자 간 적 있어. 쉽지 않지, 나 다음에. 지민이는 5개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 이거 못하네. 가보지, 이거 못하면 가보지. 안녕하세요. 헬로. 니하오. 오리지워? 설마 여기서 그만 안 하고? 아니야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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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도 별똥별이 가다가 이게 쪼개졌다니까? 와, 별똥별이 이거지? 이게 쫙 휴가는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다. 예스! 예스! 사람이랑 다 그래. 떨어지는 꿈, 계단 올라가는 꿈. 난 꿈 안에 꿈 안에 액자 속에 액자 속에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눈 딱 떴는데 꿈이야. 심지어 저는 다 그거였어요. 가위. 나가. 다 갑인데 깼는데 깼는데 야, 거의 스무 몇 번 해가지고 깼어. 진짜 무서워. 야, 맞아. 나는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꿈통이 많이 거. 이제 깨. 오케이, 막가오. 깨. 레드와인보다 화이트와인을 선호한다. 나는 화이트와인 있어요. 네, 요즘 화이트와인 좋아해요. 아니, 그래도 레드보다 화이트를 더 좋아해요? 그거만 먹어. 아니, 네가 화이트 좋아하면 아니어, 나. 아니, 얘가 레드를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레드 말고 화이트 말고 선호한다. 아, yes. 아, 나 그럼 yes. 오케이, yes. Yeah. 남편, 넌 멤버를 모른다. 아, 진짜. 선호야. 반대로 노력하자. 반대로 노력했어. 핸드폰을 보며 걷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야, 이거는 이거 저도 있어요. 예. 너 없는데? 그래요? 해요, 나. 근데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어. 아니 진짜 나이. 아니야 있어. 아니 나 핸드폰 보다 떨어진 적은 있는데 핸드폰 보다 어디 그래. 부딪히지. 알겠어. 하나 더 해봐. 알았어. 기둘게. 아. 어 3이라는 특별을 배송받은 적이 있다. 아 예. 어깨 배송이다. 예. 핸드폰부터 3이야. 근데 이거 왠지 보내놨을 거야. 크림 이런 데 나왔을 거야. 크림 이런 데 나왔을 거야. 아 정말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오케이. R. 2 to A. Come on. Okay. 아, 와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사람들을 뽑은 적이 있다. 아이씨. 형 뽑은 적 얼마? 위에 뽑았잖아, 위에. 자, 네. 그래, 너희 왜 뽑았잖아. 형만 관심 없어요, 그냥. 나 이제 없어, 사람.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어. 남들이라면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를 놓친 적은 있지 않을까?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다. 있다. 나 있을 것 같아, 형이. 아니야, 나 없어. 아니야, 제주도 비행기 한번 놓쳐봤을 것 같아. 뭐가 해봤을까? 있다.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위에서 챙겨줘서 없어. 잠깐, 영권 잃어버렸던 걸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거 비행기를 놓친 거 아니잖아. 비행기를 놓쳤죠. 아, 공개적인가? 좌석이 있었잖아요, 제 좌석. 그치. 아, 아무튼 14시간 만에 패스트푸드를 먹은 적이 있다. 예. 지금 24시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안 해. 없지. 라면 정도는 먹지 않았을 것 같아. 술이 안 먹었을 것 같아. 나준이 언제 새벽에 햄버거를 먹지 않았을까? 24시간 먹은 것 같아. 너. 너.
아, 네. 그래. 나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지금. 야, 몰라. 이거 패스트푸드. 아니, 제이홉이?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가져가야 돼. 형, 무슨 원카드 아세요? 사실 반려동물의 생일 파티를 해준 적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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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해요. 제가 미신 생일이지. 아, 당연히 해줬지. 나 주면. 와, 이거 좀 신박한데? 일주일 안에 때를 민 적이 있다. 아,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저희 한국 사람들 때잖아. 이러면. 아니, 질문을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긴 하다. 하루에 샤워나. 요즘 저희 때 잘 안 밀어요. 와. 아, 너무 그러면 카드 하나 더 뽑아요. 아니, 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오히려 좋아? 오케이. 사이월드 미니언피를 만든 적이 있다. 아, 집 냉장고에 맥주가 있다. 아, 맥주. 아, 집에 태형이 없어. 태형이 아니야, 있어. 고양이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아, 아니, 너 모를 것 같아. 얘 몰라. 알고 모르지야. 아니, 아, 나 몰라. 아, 알려나? 나 모를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몰라. 알지. 쉽지. 아, 난 몰라. 노르웨이스. 와, 지금 하나 줬어, 지금. 나 노르웨이스 제외. 노르웨이스 제외. 아,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뭔데. 저 부정한 거 몰라. 나 페르시안 고양이. 오. 페르시안. 네로. 고양이. 그래, 30고양이. 야, 땡. 그리고 30고양이. 아, 다 같은데. 페르시안. 러시아 분이고. 랭돌. 삼지는?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 이 형은 엄살쟁이라서 못 먹어. 야, 이 형 목구멍 작아. 여러 개가 아니야, 형. 두 개까지밖에 안 돼. 나 오늘만 해도 네 개 한꺼번에 잡혔어. 무슨 소리야.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네 개 한꺼번에 잡혔다니까 뭘 거짓말 하고. 엄살이 심해. 무슨 알약 먹는 거야, 이거 엄살이 심해. 야, 그거 아니야. 깃발 깨지면서 먹고 나. 아, 저 손 좀 따주세요, 이러는데. 소화제 먹더라. 그러니까 말탕 죽은 거 아니야? 나 알약 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 빨리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럼. 좀 센데? 아, 센 거 와야지. 센 거. 센 거 가자, 마지막이니까. 센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아니, 이거는 내가 100% 못하는 거라 그래. 나 한번 해봐. 안 되면 다시 뽑자. 페인너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 안 되지. 이거 무슨 이슨? 우리 또 마녀를. 뭐? 어, 하여튼 이런 거였어. 어, 뭐 그렇다. 너 거짓말을 지금 내. 진짜. 키리, 너 세컨 오디션 아니야? 나 뽑을래요? 아, 재밌는 거야. 위에 거는. 아, 이거 너무 당연하다. 형 이거 하나 해봐. 라스트 퀘션. 오케이. 어, 되게 다양한 질문들 많다. 나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 100% 있지. 이 형아. 어, 잠시만. 이 형, 저번에 집에 와서. 아니야, 이 형, 추운 거 별로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 형 아이스크림 줬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아이스크림 있냐 없냐. 나 없다고 생각해. 저 지금? 저 있다고 봐요. 나 있을 거야. 근데 안 먹어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50개 이상. 어. 이야. 나 혼자 몰랐어. 네, 그래. 아, 재밌네. 이게 보니까 이걸 센 거. 저는 이게 그냥 번역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이게 한국형이에요. 맞아, 진짜 맞아. 와,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가본 적이 있다. 우리 가봤지. 요리를 배워본 적 있다. 저번 주에 조리를 한 적이 있다. 아침도 달리기. 영상을 배워본 적 있다. 저 컨셉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거 다음에 또 저희끼리 운동할 것 같아요. 한번 하면 재밌겠어. 공부할 때 있었거든. 우리 아래가 못 잡아가지고. 나 공부할 때 있었어?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Do you know me?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맨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듀얼로 미리!